동아쌤입니다. 이제 이번 주 온라인 질문하는 거 답변합니다. 파문, 뭔지 아는 사람? 이 파문이 물결파, 물결 무늬도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결처럼 퍼진다. 파문이 일어났다. 어떤 문제가 물결처럼 퍼진다. 문제가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논란이 됐다. 문제가 네. 일어났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이런 뜻이. 주종은 뭐예요? 하는 사람. 주종. 주종은 주가 되는 종류도 되고, 그죠? 중심이 되는 종류. 주인. 이게 주인이니까 중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종류. 자, 뭐라고? 공부할 때는 수학이 주종을 이룬다. 이렇게. 중심 종류. 대제는, 대제. 문제. 요게 황제예요, 황제. 그 황제. 황제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큰 사람. 그래서 광개토 대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해부흥은 부흥은 다시 흥한다. 문해는 문화예술, 문화와 예술 같은 거,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하는 거 이런 게 문해가 부흥한다. 먹고 살만한가 보죠, 그지? 경제가 발전해야 이게 되죠. 농로는 농사를 짓는 노예. 노예로 잡아가지고 농사 짓게 하는 거야. 개혁은 열어. 이건 혁명이야, 혁명. 혁명적으로 바꾸는 거야. 고쳐. 고칠게요, 고쳐. 혁명적으로 고쳐. 그러니까 많이 바뀌는 거를 개혁이라고.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 거. 고칠게. 청빈하다는. 맑고 가난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청빈하다는? 맑고, 뇌물 안 받고, 가난하게, 가난한데 뭐라고? 빈곤하다, 빈곤, 빈부차할 때 빈이야, 빈. 가난하다, 가난한데 맞다, 뇌물 안 받고, 가난하지만. 밑에는 좀 있다. 이 봉토는, 여기서 왕이 있으면, 왕 밑에 뭐라고 했어? 신하나 기사가 있어, 신하, 기사. 신하랑 뭐라고? 기사별. 그 밑에 누가 있어? 농민이 있지. 이렇게 신분제도를, 신분제도가 있는 거를 봉건제라고 그래, 봉건제. 그러니까 구제도에 모순할 때도 이 봉건제. 봉건제는 신분질서고 이걸 옛날 거라고. 이 신분질서가 없어졌어. 봉건제가 없어졌으면 근대가 되는 거야. 이때 신하나 기사한테 땅을 줘요, 땅. 땅을 주는데, 서양은 서로 이렇게 서로 계약이에요. 여기서는 지켜줘야 돼. 왕을. 왕은 땅을 줘야 돼. 여기는 지켜주고.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동양도 이렇게 신분질서가 있어요. 이것도 봉건제. 근데 동양은 이게 왕은 하늘의 자식이니까 거의 다 여기다가 무조건 충성해. 근데 서양은 계약관계야, 계약관계.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무계약. 그러면 땅을 받잖아, 땅. 그땅 받은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휴한지는 휴어. 쉬어. 추경지는 뭐라고? 가을의 농사죠. 충경지는 뭐야? 봄의 농사죠. 그럼 왜 쉬냐? 이때는 비료가 발전을 안 했어요, 비료가. 비료가 발전을 안 해가지고, 한번 농사를 지면 좀 쉬었다가 안 하면 농작물이 잘안 자라. 여기가 뭐라고? 영주, 기사나 신하의 땅이야, 이만큼이. 이만큼이 자기 공원, 장원이라고, 이걸 장원. 이걸 장원경제라고 그래, 장원경제. 이 장원 안에 이 대장간도 영주 거고 세금 받아. 이거 곡물창고도 영주 거, 수차도 영주 거예요. 요 사제건만 종교 거예요. 여기다가 성민들 사.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성을 쌓기도 해. 외성. 그다음에 여기는 내성이라고 그러고. 이해됐어요? 이걸 장원이라고 장원들. 그래서 장원경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장원경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질문한 것처럼 봉토는 나눠지는 땅이야. 뭐 누구한테? 봉신한테 주는.
봉신이나 기사협회장은 땅, 이땅 봉토에다가 장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그만 마을을 만든지 하는 거야. 춘경지는 봄에 경작하는 땅, 추경지는 수식하는 경작지, 추경지는 가을에 경작하는 땅. 조수간마천은 밀물썰물이에요. 밀물, 밀물썰물, 밀려오는 거.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있으면 밀려오는 건 밀물, 썰렁하게 빠져나가는 건 썰물. 자, 산악인, 산악인은 후원받아가지고 등산하는 거잖아요. 원래 직업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강연 갈 수도 있고, 강연에. 아니면 산악훈련, 강의 같은 거, 강의나 강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후원받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자, 고전은 옛날 땅이, 이게 사람들이, 아, 이거는 명작이다 하는 것들이 뭐 하는 걸 고전이라고 그러죠. 필사하는 필기구로 쓰는 거야, 손으로. 손글씨로 써보는 거야, 따라서. 손글씨로 써보는 거. 그걸 필사한다고. 그래서 어떤 잘쓴 작품을 따라서 쓰다 보면 쓰는 방식을 터득하게 되니까. 봉신은 뭐라고요? 봉건제도의 신화. 봉신, 기사도 있고. 손톱 물어뜯는 습관 어떻게 고치냐? 좀 나이 먹으면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지? 좀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어? 좋은데 좀 어이없긴 한데 어. 그 정면 그 손가락 부러져서 아, 손가락 부러져서 못 만지다 보니까? 아니 손가락 그 부러져서 정형외과 갔는데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손톱 물어뜯지 말라 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안 물어뜯어 손톱 안 물어뜯으면 되는데, 정, 그러면 약국 같은 데 가서 손톱에다 바를 약 없냐고, 안 물어뜯게 하면 그거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약 바르면은 아. 진짜 완전 엄청 써가지고 써가지고, 손톱 물어뜯지 않게 약좀 달라고. 몸에 나쁘지 않은. 용식은 녹는 거야, 용식. 용해인데, 용해. 용해는 녹는 거야, 그 식. 이게 침식처럼, 침식하면 깎여나가는 거고, 녹아서 깎여나가는 거죠, 용식은. 자, 그래서 요거는 다 했고. 이렇게 보면, 이게 뭐야? 여기에 이거 만들어질 때까지 이게 몇만 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조금씩. 위에 달린 건 종유석이죠, 그죠? 밑에 달린 건 석순이고. 근데 이게 물에 조금씩 늘어서 막 0.1mm씩, 0.1mm씩 이렇게 자라는 거야. 물이 떨어지면서, 똑똑 떨어지면서 여기 굳어 붙어 있는 거야. 물에 있는, 석회석 성질이, 여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조금씩. 녹아갖고. 그래서 여기 똑똑 떨어져서 여기 조금씩 커지고. 그래서 여기 붙는데 엄청나게 더 커져요. 근데 이게 식물이 아니에요. 식물이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에 먼지가 달라붙는 것처럼 조금씩 쌓이는 거야. 이렇게 녹은 게. 그래서 석회동굴 가면 물기 있잖아요. 그죠? 물기 있으면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매달린 건 종이석, 이거는 석순, 이게 합쳐진 걸 석주라고 그러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그러니까 물 속에서 있는 침전물이, 뭐 물에 뭐 찌꺼기 있지? 찌꺼기가 여기에 살라 조금씩 달라붙는 거예요. 조금씩.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석회석, 이렇게 이 석회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동굴이 뚫리는 게, 이게 물에 붙으면 잘 녹는다고. 그래서 위에 종이석 쓰고 여기 석순 생기고 붙은 건 석주라고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물에 녹는다고 했죠? 녹아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고 약해져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구멍이 빵 뚫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안 뚫렸죠? 구멍이 이 밑에까지 뚫려요. 이 동굴까지. 그러면 이게 싱크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돌리대보다 엄청 큰 거, 이걸 우발레라고 하는 거죠. 크기에 따라서. 이거 두 개는 큰 거, 이건 작은 거. 이건 구멍이 동굴까지 밑에까지 다 뚫린 거. 이거는 뭐라고? 여기 다 석회석이라 그랬지, 이게. 여기서 하천이 내려가 봐. 그럼 녹아가지고 계속 밑으로 쓸려나가겠지. 그래서 용식은 녹는다는 거야, 녹아. 녹아갖고 쓸려간 거야. 그래서 이걸 폴리에라고 그래, 폴리. 이름 자체가 녹아서 없어지는 거니까. 자, 여기서 보면
화산이 이렇게, 제주도가 이렇게 화산이 폭발했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호, 여기, 요거 백록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폭발하던, 여기던 마그마가 나서, 여기서 조만한 게 또 폭발해서, 여기도 조만한 화산이 생긴 거야. 이걸 기생화산이라고 그래, 기생화산. 기생화산. 그래서, 조그만한, 이렇게, 산봉우리에 뜻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곳곳에 360개의 작은 화산들이 생긴 거야. 근데, 용암이 뜨거우면, 녹여. 흙을. 그래서 여기가 땅이 낮으면 여기를 구멍을 뚫고 나가, 흘러나가. 그래서 용암이 굳는데 용암이 빨리 굳으면 이렇게 펑 터지고 이렇게 되면 종처럼 생긴대. 이제 그걸 종상화산이라고 해. 근데 용암이 천천히 녹으면 빵 터져서 막 멀리까지 흘러가. 빵 터져도 멀리까지 흘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방패처럼 돼서 이걸 순상화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암이 굳지 않고 유동성, 움직여, 흘러, 유체처럼, 액체처럼 흘러. 흘러가지고 멀리 내려가, 이게 흘러. 그런데 이게 굳을 때 용암이 갑자기 추운 데서 냉각되잖아? 그러면, 기둥처럼 생겨, 이렇게, 기둥처럼. 이걸 주상절리라 그래, 주상절리. 자, 이걸 한번 보면. 아, 이거, 기둥 여러 개. 요게 주상절리. 요것도 주상절리, 요것도 주상절리. 보면, 주상절리가. 제주도에 있는. 이렇게 생겼어. 요게, 기둥처럼. 주상절리. 바닷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추상절이 됐고. 요게 기호 이상하죠,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마이크로그램. 100만, 이거 뭐라 1g에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1000분의, 만 분의 1 밀리그램이네. 엄청 중요한 거죠? 네. 마이크로그램, 요게 기호가. 엄청 짜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했습니다.